유자팩 안 바르는 놈들 절대로 인중 맞아야 돼. 좋아지긴 함. 아니 그래가지고 미쳤다고 바르냐? 애인이 생기고, 피부가 좋아지고. 어때? 그만해!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유자 눕방쇼 침착맨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주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흥 유자님이 직접 오셨어요. 오늘 유자 눕방쇼에 대비해서 그 직접 유자분이 직접 오셨고. 지금 장소가 좀 변했죠? 지금 실제 그 침투부 그 스튜디오가 아니고 여기는 굉장히 그 뭐랄까 공기가 좋은 강남 땅입니다. 강남 모처에 있는 네. 어떤 방에 있는 어떤 침대예요? 예, 저희한테 네. 화장품 광고가 들어왔어요. 복장을 봤을 때는 초밥 광고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좀 초밥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네. 오늘은 엄연히 네. 그 마스크팩 아니 수면팩 네. 직접 찍어바른 수면팩 크림. 예, 광고고요. 네. 평상시에 좀 피부 관리를 좀 하시나요? 근데 그 관리라는 게 네. 어디까지가 관리예요? 세수하는 것도 관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라면 당연히 문명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빼고 뭐 네. 특별하게 뭐 하시는 게 없어요? 혹시? 세수를 하고 나서 네. 로션을 바릅니다. 뭐 하나에 다 들어 있는 거 있어 이렇게. 올인원. 네. 네. 뭐 제품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거... 혹시 아모레퍼시피 그 대척점인 그런 제품인가요? 아모레퍼시픽 어디 싸우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거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침착맨도 만만치 않은 그루밍족이에요. 나 저번에 제가요? 면도하는 거 봤는데 예. 아니 이게 보통 섬세한 일이 아니더라고. 면도 후에나 아니면 뭐 평소에 피부 관리 좀 하세요? 일절 안 합니다. 로션도 안 발라요. 선크림도 안 발랐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제 안에 그 뭔가 자신감이 내재돼 있었겠죠. 아니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좀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요즘에 딱 느낀 건데 네. 아, 좀 약간 얼굴색도 탁하고 그런 네.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해야 돼 이제는. 진짜 할 때 됐어요. 아니 주호민 작가님도 이거 하나 좀 하세요. 이거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가 유자 소리를 내었어? 자 아무튼 궁예님 모시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하나 주문해도 돼요? 뭐요? 광어 초밥이요. 여기 있습니다. 와... 어? 지금 초밥 그 광고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초밥 같은 거 먹지 마세요. 이 시국에. 한번 볼까요 제품을? 네 한번 보죠. 네. 자 보세요. 정확한 명칭은 한율 달빛 유자 수면팩이에요. 딱 까면 이렇게 되어 있어. 어때요? 뭐요? 아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굉장히 그 뭐랄까 너무 유자한데요? 너무 좀 유자 색깔로 너무 번복을 한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아니 우리 너무 노란색이야. 다 지금 노란색 천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포장 있고. 와. 찐득해. 아니 이거 진짜 무슨 잼 같아. 아 이거 핥아먹어. 아니 저 위에 있는 거 핥아먹어 빨리. 오! 진짜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죠? 오 계속 먹고 싶다 이거. 근데 놀라운 사실 있습니다. 뭐야? 이게 인공향이나 색소가 아니에요. 진짜 딱 이런 자연스러운 색이 나오나 봐. 이거 갈면은 실제 이 유자 껍질을 이제 짜내가지고 네. 오일이 1kg가 나오려면은 유자를 22,500개를 갈아야 되니까 그럼 봐봐 대대가 500명 그러면 연대가 4개 대대랑 얘기를 받으면 그냥 3,000명 그러면 연대가 4개 있어서 한 2개 사단 정도 2개 사단을 갈아 넣으세요. 그래야지 유자 오일 1kg가 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어때요? 냄새나 어떤 그거 빵 없습니까? 여기 식빵? 식빵하고 저기 빵 잼 칼 좀 가져와라. 이거 뭐 가격 뭐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이거 네. 가격 육국밥. 육국밥? 3만원입니다. 아, GB라고 하죠? GB라고 하죠. 그리고 육GB. 서로 발라주요. 아 좋아요 서로.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아 아끼지 마세요. 이거 팍팍 발라가지고 그냥 얼굴을 그냥 유자로 만들어주세요. 알았어요. 아 유자 알갱이가 들어있네. 느낌이 이게 유자 껍질인가 봐요. 유자가 내 얼굴을. 이거 자기 전에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예. 아침에 일어나서 닦는 거야. 예. 유자 너무 좋아. 어때? 이러면 BGM으로 그거 나와야 되는데. 그 노래 나와야 되는데. 안 돼. 또 이상하게 쓰여. 너무 좋아. 원래는 푹 자야 돼요. 원래는 재워야 돼. 자는 거예요, 이러고. 이러고 자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와서 자고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자,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발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가 과감하시네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넓어?
잠깐만 얼굴만 하세요. 네? 얼굴만. 얼굴만 해요 지금. 얼굴만 해 얼굴만. 이거 근데 기분 되게 좋다. 향이 너무 좋죠. 네. 콧구멍에 넣지 마세요. 아 여기요? 아 저 넣지 마. 여기 넣지 말라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괴로워. 네. 아 근데 진짜 계속 지금 유자향이 완전 코를 찌르거든요. 네. 유자가 된 기분이에요. 하나의 거대한 유자가 아닐까요? 유자. 목 때문에 아니야. 거기는 할 필요 없어. 왜? 거기는. 이마 아니에요 여기? 아 여기 좀 이게 덩어리가 많이 좀 우리가 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원래 이렇게까지 사실 안 봐줘. 얇게 펴바르면 그치. 되는데 정확한 이름이 달빛 유자 수면팩. 유자 오일 1kg를 만들려면 유자가 22,500개가 필요하다. 예. 유자라는 것에는 사실 오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만해! 왜 유자를 디스해? 유자도 힘들었겠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자 이제 뭐 채팅창 한번 볼까요? 머리띠 쓴 돌숭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잠깐 이 상태에서 이걸 빼보고 싶어요. 아 이렇게? 정말 강해 보일 것 같거든요. 주호민 작가님은 그거 같아요. 그 미친 박사가 인조인간 프랑켄슈타인 같은 거를 이제 좀 개발하고 있는데 네. 빡 깨어나서 그 점액질이 묻은 상태로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한 게 지금 그거잖아. 지금 막 태어난 것 같아요. 너도 막 태어난 것 같아. 막 태어난 것 같은 피부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아, 예. 오늘은 좀 약간 일하는 것 같지가 않고 네. 이거 하면서 좀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쉬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지금 등에 땀이 흥건한데? 어디 봐봐요. 아니야. 하지마. 아 하나도 안 흥건하네. 아니 근데 왜 허락도 없이 내 등을 만져요? 아 이만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 손이 애기 피부가 됐어요. 애기 피부가 됐죠? 수면 들었네 진짜? 아우 유자. 그냥 닦으면 몰라.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홍보하는지. 유자 하면서 닦아요.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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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침착맨님은 달빛 유자가 무슨 유자 품종인 줄 알더라고. 무등산 수박처럼 아 달빛 유자라는 게 있어? 나만 그런 건 아닐 텐데요.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텐데. 지금 막 웃지? 근데 지금 찔리는 사람들 있어. 아, 우리 화면 보고 하고 있잖아요. 네. 달라 지금. 때깔이 달라졌다고요? 때깔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씻어서 그런 거야 평소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채팅창에 제가 말한 거 웬만하면 인정 안 하거든요. 제 시청자분들 좋아지긴 함. 아 진짜 좋아. 그러면 진짜 좋아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좋아지긴 함 이거 나온 거 자체가 야 장난 아니다 미쳤다. 진짜 주펄님하고 애기 세 명하고 해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저 못 맞춰요. 이거 애기 같은데? 애기야 가자. 애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물 좀 치울게요. 원샷. 나는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썼어? 같이 했는데. 아, 제가 손을 씻어가지고. 아니 이거. 이 투명도가 왜 이래? 오늘 그게 네 얼굴에서 아침에 세수를 안 했나? 나온 노폐물이잖아요 지금. 아 이렇게 달라진 우리의 외모를 네. 서로 칭찬해 돌아가면서 네. 칭찬해주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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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을 못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요. 지면 아까 저거 다 마시기. 저거 다 마신다고요? 왜 이렇게 과학적이야? 아, 이쯤에서 뭔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려야 돼요. 아니 이런 거 안 즐거워. 과학적인 게 뭐가 즐거워.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뭐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아까 유자팩을 하기 전에는 러시아 쪽 예. 그쪽에서 한 복역을 하다가 예. 나온 지 얼마 안 된 약간 드미트리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드미트리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두바이에서 약간 예. 부호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아까 약간 죄수복으로 보였다면 지금은 약간 실크로 보여요. 저도 이제 하나 하자면은 예. 닭 그 닭이요? 학문에서 나온 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알 같았는데 아이씨 지금은 막 부화되기 직전의 알 같아. 말랑말랑해졌어. 부화되기 직전의 알도 항문에서 나온 건데 무슨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항문에서 막 나온 배설랑이라고 하나? 칭찬이죠. 그럼 항문의 알이 더 나아요? 아니야. 실패?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난다고 하려고 했는데 먹음직스러운 좀 이상한 거야. 네. 이상해. 저 칭찬할게요. 되게 못생겼었는데 잘생겨진 것 같아요. 와 이거 허위 과장. 감옥 가야 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여러분들도 좀 칭찬을 좀 해주세요. 눈은 그대로 피곤한데 피부만 좋아졌대. 왜냐면 눈을 안 했거든. 아, 눈을 안 했어. 근데 오늘은 제가 따로 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상태로 지금 눕잖아 옆에. 예. 깨물 수 있어 잠결에. 아 너무 향이 좋아서. 깨물어서 이게 깨지면은 그때는 진짜 타조가 나올. 그만해!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할 게 뭐냐. 네. 달빛 유자 사행시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행시를 공모를 지금 할 거예요. 공모. 마음에 드는 분께는 우리가 네. 요거 한 통 보내드리는 걸로. 서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좀 시범을 좀 보여드리죠.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만 시킵니까? 달. 달달해. 빛.
빚을 내서라도 사세요. 유. 유. 유요? 유. 아직은 띄워주시죠. 달. 달달합니다 이건. 아니 표정이잖아. 어? 내가 했잖아 지금. 달라요 이건. 이건 붙였잖아요. 달달합니다 이건. 알았어요. 빛. 빛이 납니다 이건. 유들유들 피부가 엄청나게 좋아져요 이건. 자. 자 이거 보세요. 작창. 하늘. 하늘 달빛 유자 수면팩. 깽깽. 친구가 생기고 애인이 생기고 피부가 좋아지고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세요. 마케팅 담당자 오열하고 있다고 지금 써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옆에서 오열하고 계십니다. 그만해!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주세요. 온 띄워 주세요. 달. 달건이 생활을 17에 시작했다면 지금 빛. 빛나는 피부 가진 건 나 하나뿐이야. 유자 잠자기 전에 바르면서 여기까지 왔다. 자, 흥건아. 달빛 유자 한 통 꽂아 봐라. 아, 야, 이거 잘했다. 잘했다. 야, 이거 잘했다. 되게 광고주가 좋아할 것 같은 무난하고 잘 쓴 게 있어. 아, 알겠습니다. 제가 운띄겠습니다. 네. 달. 달빛 유자를 바르니 빛.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난. 달. 달팽이 크림 미쳤다고 바르냐? 빛율 달빛 유자팩이 있는데? 빛율인데 이제 하늘인데 빛율, 킹율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유자팩 안 바르는 놈들 철퇴로 인중 맞아야 돼. 자, 이제 나에게 그 팩을 줘. 아. 야, 이 드려야겠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요분 드려요? 마음에 쏙 든다. 내가 달건이 생활을 그거하고 미쳤다고 달팽이 크림 바르냐? 아, 너무 좋았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이거저거 하면서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뭐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수면팩이라는 걸 네. 처음 발라봤습니다. 확실히. 바르면서 좀 약간 수분 크림 느낌도 좀 나면서 바르면 내 피부가 엄청 촉촉해져. 근데 그런 느낌 좀 들었고 네. 아,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향이 인공적이지가 않고 그냥 진짜 유자 썰었을 때 나는 그 냄새예요. 그렇죠. 22,500개를 갈아 넣어서 1kg를 뽑아내고. 근데 그 1kg를 여기다 다 담진 않았고 소분했고 유자를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 그만해! 한율 달빛 유자 수면팩 강추.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한율 라인이에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눕방 하면서 끝내도록 할까요? 그렇죠. 자, 자 안녕히 주무세요. 자, 안녕히 주무세요. 갑니다, 우리. 꿈나라로 아, 갑니다. 어. 어, 네. 잠깐, 너 어디 있니? 가방이 좀 있어. 가방이 좀 있어.